밤에 오신 분들한테 좀 얘기 드리면, 호흡에 너무 이제 그 초수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단전까지 묵직하게 숨이 들어갔다 나간다고 느끼시면서 하시면요. 단전 쪽이 실제로 좀 묵직해져요. 그래서 한번 숨을 쉬어도 들어와서 기운이 몸에 모이고, 맑은 게 들어오고, 탁한 게 나간다는 느낌으로요. 한 호흡, 한 호흡, 이렇게, 한 호흡, 한 호흡이 쌓여서 우리 호흡 공부가 이루어지니까, 예, 몰입해서, 이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서 이렇게 호흡을 하면은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괜찮아, 몰라. 난 괜찮아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것 자체에 만족해라는 소리죠. 예, 몰라. 다른 어떤 잡념 모르겠어 하고 이렇게 해 나가시면요. 한 호흡, 한 호흡이 크게 이제 스트레스를 안 주고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호흡 하나하나가 단전까지 기운이 간다는 느낌으로 하시기만 하면요. 처음엔 길이 안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뭔가 변화가 있어요. 아랫배가 뭔가 따뜻해지고, 거기서 뭔가 찌르는 느낌이 오기도 하고, 뭔가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하시면은, 이제 처음엔 초수 재지 마시고, 그냥 하시고, 지금 이제 초수를 좀 헤아리면서 하시는 분들은 더 좋죠. 예. 초수 세느라 내가 뭔가 이렇게 몰입이 방해된다고 느끼시면 안 되고요. 그것도 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입니다. 초수 헤아리시면서 다 몰입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원래 부처님 입바사나 하는데 수식관에서 하나, 둘 세면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 세는 게 방해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수식관이라는 게 숫자 센, 호흡을, 초수를 세는, 호흡 길이를, 거기서 이제 초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호흡, 한번 했냐, 두번 했냐, 그걸 세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세는 거랑, 이제 우리가 하는 게 호흡 초수나 길이를 세는 거랑, 예, 그거 그냥 세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 둘, 세시면서 해 나가시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전에 기운이 충만하면요, 경락이 다 단전에서 힘을 받기 때문에 이놈이 평소랑 기운이 달라지면 여러분 몸 전체의 기운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기신이 충만해야 수행이 잘 된다라고 하고 또 건강하다고 모든 의학서에 동의보감이나 한의학서에 나와 있듯이 정기가 충만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몸좀덜 충나게 하고 몸 과로 덜 하고 힘, 몸 너무 힘들지 않게 하면서 호흡 고르게 해주시면요. 기운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물질도 이 몸뚱이라는 물질도 윤택하고 기운도 충만하고 할때 정신도 최고도로 작용해요. 가장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지 않고 영성을 개발한다는 거는 힘든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단전이 빵빵한지 체크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 보살도를 제대로 하시려면 늘내 몸에 지금 에너지원이 충만한지는 알아야 깨어서 또 에너지를 써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다 에너지인데 에너지 써서 올바른 생각도 하고 올바른 말도 하고 올바른 행동도 하겠죠. 좋은 카르마를 짓는 게 작품이고 소승불교분들한테는 카르마가 이게 아주 적이죠. 피해야 할 적이지만 보살도에서 카르마는요 여러분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몇생 전에 몇천 년 전에 어딘가 해놓은 좋은 말 진리를 담은 말 한마디가 그 작품이고 그 작품을 여러분이 지으신 공덕으로 또 여러분한테 또 새로운 앞길이 열리는 거고요. 더큰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 이렇게 한마디 말, 한마디 생각, 한마디 행실을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카르마를 멋지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카르마 없어야 도인 된다 하는 그 인도식 사고방식에서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런 식 사고방식이 답이 아니라는 게,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 이념이고요. 널리 인간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나 하나 해탈하려고 남을 잘해주는 거는 이미 사심이라서, 로고스에 맞질 않아요. 진심으로 남을 잘해주는 게 옳다면요. 그게 옳은 일이라면 여러분은 영원히 남한테 잘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더 잘할 수 있는, 또 성장을 해야 되는, 더 잘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성장을 또 꾀해야 됩니다. 그게 보살도라는 대승불교 이념인데 그게 인도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승불교나 이런 게 인도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침략도 받고 했겠지만 다시 인도인들이 그렇게 원하고 취향에 맞는 것은 어떻게 다시 살아났을 텐데 이슬람이 이제 침공해서 이 불교 대승불교 공격하고 할 때 티벳으로 넘어가 버리고 인도에서는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노하우들이 티벳으로 그대로 가가지고 티벳에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티벳계 이제 옛날 거 그대로냐 그러면 나름대로는 최대한 계승했지만 티벳 전통 그 종교랑 너무 합쳐져 버렸어요. 인도에서 안 하던 게 너무 거기 들어가 버렸어요. 그건 또 갈라보실 줄 알아야 되고. 아무튼 그게 재밌죠. 대승불교 이념이 인도에서는 안 먹혔는데 몽골족들만 그걸 열심히 했어요. 맞으니까. 티벳도 몽골족이죠. 중국도 대승불교 몽골족. 한국도 몽골족. 일본도 몽골족이죠. 그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만 계속 대승불교를 해왔다는 게 신기하죠. 동남아 쪽으로는 소승으로 이어지고 이런 게 재밌는 겁니다. 뭔가 DNA에 맞아요. 이런 홍익인간 인형이 맞아요. 즉 몽골족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는 얘기는 몽골족들은요 지금 이 순간 이 현상계 자체를 되게 중시한다는 인도인들은 이거를 거짓으로 보고 환으로 보고 이걸 빨리 이게 꿈으로 보고 이걸 깨어나는 진짜 나를 찾는다고 생각했다면 몽골족들은 지금 이 순간이 진짜 나고 내가 가족과 나누고 나라와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하고 인류를 위해 뭔가 하는 지금 이 순간이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다는 발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이 순간이 제일 귀하다는 사람하고 지금은 가짜고 난 진짜를 찾아가야 된다는 사람하고 발상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체적인 결이 소승의 결과 대승의 결이 또 나뉘는 거고요. 그 민족이라고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기질이 있는 분들이 더 그쪽을 택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5000년 전에 홍익인간 주장했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 앞서서 대승의 길을 주장했던 민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를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옛날에 홍익인간 주장했대 그 당시 어디 세계 어디에서 홍익인간 주장하고 한 게 그 유례가 드문 일입니다. 아주 없다고 못하겠지만 다 뒤져본 건 아니니까. 공자님, 예수님 나온 게 한 2000년 전이에요. 2500년 전. 그때 많은 세계의 성인들이 나와서 널리 인간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벌써 5000년 전도 시작이 아니고 5000년 전 고조선 때 그게 있었다는 거지 연원을 캐면 단군이 계승한 거지 단군이 주장한 게 아니라 그 선대의 환웅이 주장한 거거든요. 그럼 그 연대가 더 올라가야 돼요. 이런 걸 간단하게라도 다 삼국유사에 있는 얘기니까 우리가 생각하시면 왜 대승불교가 인도에서는 못 살아남고 중국, 한국, 일본이 열심히 했는가 티벳이 열심히 했는가 지금 부탄도 우리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부탄이 왜 열심히 하고 있는 부탄 가면요 닭싸움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 옛날 전통 놀이들이 거기 다 있고요. 거기에 활쏘고 놀아요. 보고 있으면 똑같이 지금 또 왜 그러는지 웃긴데 요즘 옷 전통 의상 입으라고 옷 다 입혀놓은 게 부탄 여성들 우리 지금 딱 입는 계량복 같은 한복 저고리랑 치마 입고 다니는 기가 막혀요. 근데 왜 그런 나라들은 기가 막히게 다 대승하고 있냐는 거지. 다 보살도 거기 부탄에도 림포체들 많은데 그 왜 태어났냐고 물어보면 다 중생 이롭게 하려고 태어났다. 내가 깨달았지만 중생 이롭게 하려고 다시 왔다. 중생 이롭게 하려면 생각, 감정, 오감 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중생의 모습 그대로 왔다. 그것도 조금 더 후회가 없고 나는 계속 올 거다. 재밌죠? 이거를 현상계가 거짓이고 환이고 깨야 할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이게 허망한 얘기입니까? 저 사람들 왜 저러고 다니나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게 진정한 이 보살도의 길인데 여러분이 매 순간 보살도를 행하시려고 이 자리에 계신 거고 이 순간순간이 귀하다고 생각 안 하시면 영성의 길을 닦아갈 수가 없습니다. 빨리 떠날 것만 찾으시겠죠. 떠나려고 하는데 단학이 뭔 소용이고 뭐가 뭔 소용이고 단학이나 뭐나 공을 들여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빨리 떠나려는 사람한테는 호감 가는 수행이 아니에요. 들인 공에 비해 그걸 내가 왜 얻어야 되지 하는 수행입니다. 마하르시도 마하리시만이 아니라 그 제자인 파파지라고 있죠. 파파지라고도.
고 양반들한테요, 제자들이, 아니, 다른 파파지나, 그 파파지 말고, 진짜 욕 안 한다, 스승의 스승인 파파지 있죠? 거기 다 아버지란 뜻인데. 고 양반은 안 죽어요. 안 죽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거의 일종의 보살인 거죠, 그 양반도. 안 죽고 계속 돌아다니는데, 차크라 수행을 해가지고 에너지체를 얻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에너지체 수행을 좀 하시면 어떠냐고 제자들이 많이 권했어요. 마을이시나 파파지한테. 그럼 뭐라고 했냐면 그 양반들이 일체가 환인데 그 짓을 왜 하냐는 거죠. 차크라도 에고라는 거예요. 차크라도 요놈 요놈 다르다라고 하면 분별이죠. 그분들한테 분별은 다 에고예요. 에고 노름을 내가 왜 하느냐. 난 참나로 이미 하나인데. 그래서 그분들은 그 개념 자체를 안 받아들여요. 차크라 수행 자체를. 오래 사셔야죠.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 공간, 에고성 이건 다 분별의 세계인데 왜 내가 여기 머무르고 안 머무르고가 중요하냐는 식으로 이분들은요. 꿈 깨라는 얘기거든요. 꿈속에서 차크라 수행하고 있는 게 뭔 의미가 있냐. 깨면 말짱 황이지. 이런 식 주장을 하시니까 이게 안 먹혀요. 그런데 제가 단학하라고 그러면 많은 이 참나체험 주장하는 분들은요, 제가 단학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깨닫지 못한 자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봤어요. 단학을 하고 제가, 또 뭐라고 그랬더라? 단학을 하고 민족주의자라는 이유로요, 예, 그리고 저 사람은 깨달은 사람 아니다. 만약 참나를 제대로 깨쳤다면 그런 에고 노름 안 한다. 이해되시죠? 그런 비방까지 받습니다. 제가 볼 땐 그분들이 웃기지만, 그분들이 볼 땐 또 제가 웃기겠죠. 서로 관점이 다르니까. 근데 왜 그렇게 보는지를 제가 아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관점에서 그렇게 말하는지는 알죠. 그래서, 근데 그런데도 왜 제가 단학을 권하느냐? 보살도 하려면요. 여러분 에너지 딸려서는 좋은 작품을 못 만듭니다. 지금 자기도 죽겠는데 무슨 보살도를 해요. 보살도도 여러분 힘 있을 때죠. 딱 죽겠으면 보살도가 아닌 건 하지만 모습이 바뀌어요. 소승식으로 나만 살겠다라는 그 길은 아니더라도요. 남을 못 도와주고 나 하나 챙기기 바빠집니다. 아무리 대승심이 있어도 나 하나 챙기기 바빠져요. 이제 그게 하나의 보살도죠. 나라도 버텨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게 하겠다는 그 보살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역량이 축소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늘 관리하셔서 단전이 늘 잘 기운이 차있게 그래서 단전히 기운을 차면 오장육부가 튼튼해져요. 오장육부는 희노애락이랑 다 직결되어 있죠. 여러분 감정도요. 요거를 이제 오장육부가 희노애락이랑 직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현대의학에서는 그런 말 안 할 아주 그냥 동양의 옛날 의학에서는 할 소리로 하시지만 지금 감정이라는 거는요. 희노애락이라는 건 현대의학에서도 호르몬 문제입니다. 호르몬 문제, 물질 문제라고요. 그럼 물질 문제도 감정이 물질 문제라고 주장하는 병원 다니시면서 에너지 문제라고 말하는 거는 생소하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물질과 에너지가 또 이 한 덩어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물질, 에너지, 마음이 하나로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 생각, 감정을 통해서 기쁘려고 해도 호르몬이 안 나오면 못 기쁜 게 현실이에요. 그럼 또 그 중간에 에너지 문제가 또 있어요. 기쁘려면 에너지가 발산해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가 쪼그라들어 있으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황제능에 보면 이 희노애락이 치우치게 되면요. 너무 사람이 놀래면 기운이 완전 쪼그라들고 너무 기뻐하면 기운이 너무 발산돼서 늘어지고 크게 두 개만 얘기하더라도 이 즐겁고 발산하는 쪽으로 가면 너무 발산해서 문제가 되고 기운이 수렴이 안 돼서 너무 쪼그라드는 쪽으로 가면요. 이게 퍼지질 않아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폐라는 것도 기운을 냉각시키는 거거든요. 심장이 엔진이면 폐가 그걸 딱 감싸고 있죠. 폐가 서늘한 기운, 금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기운을 조절해 주는 건데 폐가 너무 쪼그라들어 버리면요. 이게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폐라는 거는 밖에서 들어온 좋은 기운들을 탁한 기운 내보내고 좋은 기운들을 온몸에 퍼뜨려야 되는데 이놈이 발산을 못하는 거죠. 수렴하는 본성이 있다고 해도 그 안에서 또 발산을 해야 되는데 쪼그라들어 버리면 못 퍼지면 폐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슬픔. 슬픔이라는 게 폐랑 직결된 감정인데요. 이 슬픔이 너무 과해지면 기운이 쪼그라들어서 안 펴지니까 사람이 이제 기운이 제대로 활발하게 작동을 못 한다는 거죠. 이런 에너지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호르몬 문제, 에너지 문제, 마음 문제를요, 다 종합적으로 안 보면 인간의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참나 찾았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현상계를 살기에는 힘들어집니다. 그걸 또 남을 돕기엔 또 더 힘들어져요. 내 문제도 지금 안 풀리는데 남 도울 여력이 어디서 납니까? 그래서 여기 학당은 보살학교니까 철학학당이자 또 보살학당이니까 이 보살도의 가장 기본 자기 양심 밝혀서 좋은 작품 만들려면 단전이 빵빵해야 된다. 그래야 오장육부가 건강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마음을 낼 때도 희노애락이 여유롭게 균형 잡힌 채로 나오고 양심, 희노애락을 경영하는 게 양심이죠. 육바라밀을 펼칠 때도 더 힘있게, 더 여유있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더 원만하게. 이런 게 다 에너지 문제랑 직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건 에너지랑 마음은 상호작용을 하니까 여러분이 깨어나면 에너지가요, 변해요. 지금 여러분 에고가 느끼는 에너지는요, 몸의 에너지를 느껴보려고 해도 그렇게 맑다는 느낌이 안 드시는데 몰라 괜찮아고 깨어서 몸을 느끼시면요, 에너지가 이게 아주 이렇게 맑은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의식에 따라 느껴지는 에너지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탁한 데 있더라도 정신은 깨어나게 하고 계셔야 몸의 에너지가요, 몸에서 그래도 맑은 게 느껴지지, 안 그러면 다 탁한 것만 몸에 쌓여갈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자꾸 맑은 쪽으로 바꾸시려면 정신 차리고 계신, 직결도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호흡을 잘, 맑은 기운을 몸 안에 우주에서 받아들이는 호흡을 잘 하고 계시면 의식도 같이 맑아져요. 이 두 원리를 활용 안 하고 이렇게 수행한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남보다 몇 배로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살들이 되셔야 되니까 보살이 돼서 여러분도 건지고 남도 건지셔야 되니까 보살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 말 듣고 나는 그냥 나만 건지면 되는데 난 소승까지는 아닌데 나 혼자만 살겠다는 건 아닌데 일단 나부터 살고 싶습니다. 나도 건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살도보다는 또 소승도 아니고 보살도다지만 좀 나 하나 챙길 뭘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여기 안 맞는 소리인 게 뭐냐면요. 보살도를 해야 여러분도 챙겨져요. 여러분이 그 욕망으로 말하니까 나 하나 살고 싶지 양심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 산다라는 게 애초에 없어요. 여러분 양심이 만족을 못하면 여러분도 괴로워지게 돼 있어요. 결국 여러분이 욕심과 양심이 다 뿌듯해지려면요. 보살도를 할 때만 여러분이 살아요.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소승의 문제냐면 나 하나 살겠다고 하는 순간 양심이 핍박을 받기 때문에 본인도 사실은 무지와 아집 속에 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얻은 열반이라는 게 이게 진정한 열반이 아닌 겁니다. 그걸 법화경에서 그대들이 얻은 열반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석가모니가 다시 옛날에 인정해줬던 제자를 찾아가 불러다가 다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대승이 아니고는 소승으로는 사실 열반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 열반이라는 건 꼭 소승식 열반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즉 남들은 다 괴로운데 여러분 혼자 지금 호흡 잘 된다고 해서 이게 행복하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뭔가 지금 우주적으로 볼 때 여러분 좀 잘못 가고 계신 거예요. 암세포가요, 여러분 몸에서 혼자 요즘 유달리 호황이다라고 암세포가 주장하면요. 여러분 나머지 몸은 다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암세포 입장에 요즘 참 살만하다. 그러다 같이 죽죠. 이 몸이 죽으면 같이 죽죠. 그런 거랑 같아서 내가 에고가 지금 내 에고가 흥분해 있는 건지 양심이 저 양심까지도 뿌듯하게 깊은지를 늘 돌아보시지 않으면 이 제대로 된 이 영성을 닦을 수가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무조건 여러분 영성을 닦으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만 보고 닦는다고 하더라도 보살도를 안 하면은 여러분 영성이 안 닦이게 돼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영성의 핵심은 양심이고 양심을 닦으려면 무조건 다른 사람 아픔을 같이 아파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성이 닦여요. 이런 원리까지 알고 하셔야지 이 막연하게 자원봉사하고 막연하게 보살도 하겠다고 덤비셔도 또 안 돼요. 나는 됐고 남을 위해서 살겠다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양심이 이거는 양심과 욕심이 이제 이건 균형이 깨지면서 점점 이 삶 전체가요 파탄으로 향해 갈 겁니다. 왜냐 처음에는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남을 도우면요 우리도 그것도 양심의 발로기 때문에 했을 때 뭔가 뿌듯함이 있고 에고 입장에서는요, 양심에서는 뭔가 양심이 펼쳐지는 게 있고, 에고 입장에서는요, 에고가 제일 괴로운 거는 고립감, 소외감이에요. 에고는요, 끝없이 남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정체성을 찾아가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에고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남한테 인정받고, 남하고 소통하고, 예.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주에서 이 에고가에 혼자 살지 말라고 우주가 만들어놨겠죠. 보살도가 우주의 기본 공식이면요. 남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는 에고가 기분이 안 좋아지게 만들어놨겠죠. 왜냐하면 혼자 있는데 좋아지면 이 우주의 보살도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놓고 남자와 여자가 꼭 만나게 만들어놨듯이 그래야 이 정족이 번식하니까 만나게 우주가 프로그램 해놨듯이 사람들끼리도 혼자 있으면 괴롭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TV라도 틀어야 되고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아무리 혼자 계셔도 라디오라도 듣고 계십니다. 그래야 사회 속에서 연결이 돼요. 내가 사회 속에 한 일원이 되고 이 다른 사람하고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로운 분들, 힘든 분들한테 자원봉사나 뭐 하시라고 하면요. 처음에는 그걸 하면서 좀 살아있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모르시고 하시다 보면요. 이제 이게 의무가 되고 이제 행복한 호르몬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뭐냐면 이 에고한테 이게 어떤 의미나 에고의 어떤 그 영적인 성장을 못 도와주면요. 또 다시 회의를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때 오는 회의는 또 그런 식으로 풀 수가 없죠. 또 다른 봉사를 하라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왜 봉사했을 때 기뻐했는지에 대한 원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기뻐했고 내 에고도 남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해 한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은요, 혼자 계시면 혼자 계시면서 얻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남하고 올바른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복과 에고의 행복과 양심의 행복을 다 취해야만 여러분이 행복해지시는데 양심이나 에고 중에 어느 하나만 보고 너무 이게 접근하시면은요, 균형이 깨진다고. 그래서 이 봉사라는 것도 여러분 양심적으로 하신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솔직히 양심이 왜 봉사하라고 했는지 모르면서 시작하는데 에고가 힘들어서 시작했다가 좋은 케이스들은 그러다가 이제 양심을 각성해서 아 양심의 명령이었구나 하고 도인이 되실 수도 있지만 거기서 뭔가 답을 못 찾으시면 원리를 못 깨달으시면 좋아서 한 일로 그냥 시작했기 때문에 하다가 이제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남 도와주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게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양심 분석 안 하고 그렇게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럼 조금 맺다가 관계가 이제 그 봉사한다고 해도 그 같이 일하는 사람과의 스트레스 또 내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또 나를 몰라줘서 스트레스 막 이런 게 오기 시작했을 때 못 막아준다고요. 그런데 진짜 보살은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양심 분석을 통해 이 일이 자명하게 옳다는 확신과 이렇게 했을 때 모두가 좋아진다는 확신과 그렇게 했을 때 양심이 기뻐한다는 확신인가요? 내 에고가 또 거기에 통참했을 때 에고도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해도 힘들지가 않고 힘들어도 금방금방 회복을 하는데 회복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질 수도 있어요. 되게 분명히 좋은 일 하다가 내가 이제 좌절을 맞습니다. 저한테 그런 메일이 많이 와요. 하긴 하는데 의무감으로 하고 계신 분들 이제 속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할 수도 없어요. 이걸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왜냐? 난 이걸 했을 때 행복해졌던 예전에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보살은 이러면 안 되겠죠. 이게 진짜 보살이라면 양심이 시켜서 할 뿐이지 에고가 당장 살라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보살도는. 시작은 그렇게 했더라도. 그러니까 중생들이 보살도를 흉내내다가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뭔가 저 근원에서 샘이 말라가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단항 얘기하다가 막 보살도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요. 이 보살로서 갖춰야 할 아이템들이에요. 단학은 하나 갖춰야 돼요. 세상 누가 뭐라고 단학하면은 뭐 어떻다. 그 예전에 한마음선언 그 대행스님처럼 왜 단전, 왜 몸뚱이에다 투자하냐. 한마음을 깨쳐라. 다 일견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안 해보셔서 그래요. 단전호흡 하셨으면 아마 그만한 보물이 없다고 얘기하셨을 텐데 안 해보셔서 그래요. 단전호흡 하고 나면 한마음이 얼마나 활발하게 힘을 가지고 한마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안 해보셔서 그래요. 저는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책까지 썼으니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죠. 단학 하나, 많이도 아니고 호흡 한 2, 30초 정도만 하시게 해놓으세요. 보살도 하는데 힘이 넉넉해요. 그 정도면. 더 가는 거는 이제 단학에서 뭔가 욕심이 있어서 하시는 거고 내가 보살이 목표다 그러면요. 호흡 2, 30초 정도 일단 해놓으시면
이게 아주 뭐 이게 우리가 일지보살 그럼 되는 겁니까? 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 그 자기 스스로 보살로서 이 뭔가 확신 가질 정도의 그 경지는 분명히 가실 수 있습니다. 호흡 2, 30초면 단전에 기운 빠지면 채우고 빠지면 채우고 몸 전체에 기운 그래도 배에서라도 기운 돌리고 몸 전체는 못 돌려도 기본적으로 돌리면서 에너지에 대한 이해도 확고해지고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내 뱃속에 돌아다니는 에너지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 정도는 해놓고 그러면 기운 빠질 때 앉아서 한 10분이나 20분만 단전에 의식 주고 있어도요. 호흡이 그 정도 길면 금방 채워져요. 에너지가. 그럼 정신이 눈이 그러면 눈 떴을 때 눈이 시원해요. 거기에다 몰라까지 같이 쓰면 몰라는 일체 에너지 소모를 막아버리잖아요. 몰라로 에너지 소모 막고 호흡으로 에너지 채워주면요. 더 빨리 채워지죠. 이게 뭔 얘기냐면 단학원에서 에너지는 채우는데 계속 망상을 하고 있으면 에너지도 탁해질 뿐더러 생각에 반응하니까 기운도 같이 요동하면서 탁해질 뿐더러 에너지도 계속 생각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덜 충전되겠죠. 그러니까 생각 덜 하고 호흡 열심히 해주는 게 제일 빨리 에너지 채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움직일 때 움직일만 하고 생각할 때 생각이 잘 돼요. 기력이 딸리면 생각도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그거 잘 정리하시면 보살이라면요. 어떤 상황에 가도 아주 뭐 일지보살처럼 여유롭진 않더라도 뭔 일 생겼을 때 앉아서 5분, 10분이라도 호흡하면서 몰라 하고 있다가 에너지 충전해서 좋은 답 하나 딱 내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상황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상황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 결정하거나 남한테 조언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이런 게 아니고 실제 보살도를 어떻게 합니까? 남한테 결국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한테 뭐 도와달라고 합니까? 돈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재보시도 있겠지만 법보시가 커요. 나 어떻게 해야 돼가 이게 제일 쉽게 도와줄 수도 있으면서 사실 도와주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돈은 그냥 좀 이런 셈 치고 줄 수도 있지만 뭐 말을 해달라고 그러면 조언해줬다 잘못되면 또 책임져야 되고 괜히 날 원망할 거고 그러면 여기 내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정보를 못 주는 보살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어떤 보살 하나는 말은 안 하고 계속 돈만 주고 가는 보살이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좀 딸리지 않아요? 덜 보살스럽지 않아요? 저 보살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유 이 돈 쓰십시오 그냥. 그럼 그 돈 어디다 쓸지 알고요. 이게 뭔가 부족해져요. 둘 다 좋은 방향으로 가게 업을 지을 수 있는 게 보살인데 단순히 이게 재물 주는 것만으로 이게 둘 다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그래도 진리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법보시가 화엄경 제가 이번에 그 번역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 나옵니다. 화엄경이 분명히 이제 보시 중에 최고는 법보시라고. 진리 가르쳐주는 게 최고라고 하는데 정보를 전해주는 게. 보살이 뭘 아는 게 있어요. 정보를 주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진리 모르는 성인은 없습니다. 진리 모르면 애초에 성인이 못 돼요. 그렇죠? 성인만한 보살이 없는데 진리 모르는 성인은 없어요. 누가 물어봤을 때 잘 몰라 하는 그 성인은 없어요. 뭐 과학을 물어보면 모를 수는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해 줍니다. 선악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가입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악한지. 맹자의 이런 말이나 성인은 인륜에 지극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서로 인간관계상에서 도리에 있어서 최고의 달인이다라는 게 성인이에요. 유교에서 성인과는요 간단해요. 인륜의 지극함, 인간의 이런 윤리라고 하죠. 인간의 윤리의 최고 달인, 선과 악의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 찾는 거예요. 논어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가 선악이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내가 바르게 산다는 확신이 없어질 때 그때 고전 읽으시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걸 고전을 보다가 한 구절이라도 뭐가 와닿으면 내 안에서 진리가 깨어나면서 요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지혜가 오는 거죠. 근데 보살은요, 혼자서 계속 지혜를 반추하고 있을 수 있는 존재여야 돼요. 안 그러면 순간순간 그 상황에 대처하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실전 보살이 되는 그 팁하고 아이템, 모아야 할 아이템들을 얘기해 드린 겁니다. 단전 빵빵하게 하실 줄 아셔야 되고, 어떤 상황에도 정신 흔들리지 않게, 어떤 명분에도 정신 흔들리는 게 합리화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죽고 가족이 죽고 해도 정신을 모으고 있어야 돼요. 이거 뭐 이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상태에서 희노애락이 없이 평정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애고까지도 평정심 상태여야 된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에고가 요동하고 태풍이 몰아치고 쓰나미가 오는 중에도 이 참나는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평정심이에요. 요 정도가 되면요. 끌려가진 않아요. 최소한. 여유가 되면 에고까지도 평온하게 만드는 거고 여유가 안 되면 에고가 이제 아니 가족이 죽고 내가 죽으면 그 평온할 일이 아니잖아요. 에고 입장에서 난리 났잖아요. 그 난리통에도요. 초연하게 보는 안목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붙잡고 있을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또 활로를 찾아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살은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 내주지 않아야 돼요. 정신을. 그래야 다시 살 길을 찾습니다. 요 정도는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늘 깨어있다고까지는 말 못하더라도 위급한 순간이라도 최소한 정신 차릴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잔전이 채워졌는지 비워졌는지는 알 정도. 그리고 비워졌으면 채울 줄은 알 정도. 한 호흡 2, 30초입니다. 참나는 그래도 아주 막 1급까지는 늘 참나가 흐른다는 것까지 모르더라도 위급한 순간에 깨어서 뭔가 고민할 때라도 최소한 깨어서 고민할 정도의 힘은 갖고 있으셔야 되고 아주 힘든 상황이 올 때 깨어서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힘. 실전적인 겁니다, 이거는. 이런 거 그냥 말로, 글로 깨어나는 사람들 이거 못해요. 제 인터넷 돌다 보면요. 참나 얘기한 사람이요. 부지기수인데 제가 딱 글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한번 체험한 거 가지고 한 20년, 30년 우려먹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안 깨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뭔 얘기냐면 참나 얘기한 사람들 다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왕년의 기억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깨어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원하면. 지금 힘들 때. 가족하고 싸울 때, 뭐 난리 났을 때, 그때 정신 차릴 수 있냐. 그거 못하면요, 말짱황이에요. 한가하고 여유로울 때, 뭐, 가족들 다 내보내고 집에 앉아서, 막, 또 뭐 향기 피우고, 음악 틀고, 이렇게. 이러게 누가 못합니까? 그 걔도 앉아있으면 고요해지겠네요. 그때나 깨어있고, 조금만 난리가 나도 이게 사라져버리는 이 깨어있으면요, 여기 뭔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수행이. 이거는 에고를 평온하게 하려고 접근하실수록 답이 안 나와요. 에고는 난리가 나도 괜찮아요. 참나는 본래 난리가 나지 않는다는 걸 꿰뚫어 보시는 분이 얻을 수 있어요. 에고는 원래 난리가 나는 물건이고 죽을 때까지 시끄러운 물건이고 그런데 또 에고를 원하면 에고를 고요하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에고가 늘 고요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참나가 늘 고요한 거지. 이런 지혜와 이 정도 지혜와 내가 원할 때 급할 때라도 깨어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보살도 못해요. 양심 분석을 해야 되는데 깨어나질 못하면 여기 분석이 되질 않거든요. 불가의 이게 기본 철칙입니다. 위파사나는 반드시 사마타 상태에서만 해야 됩니다. 즉 명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그 분석은요 절대 지혜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은 이제 지혜도 사실은 꽝이에요. 책에서 읽은 지혜를 알고 있는 거지 참나가 인정해주는 참나가 자명하다고 말해주는 지혜는 사실 못 갖춰요 이분들. 아주 못 갖추진 않지만 참나가 아주 안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 그럼 평소의 판단보다 더 나은 판단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나 상태에서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면 훨씬 자명한 느낌이 들면서 옳은 판단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참나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이런 거. 보살이 참나비 못 걸어다 쓴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거 심각한 얘기고 에너지가 이거 기력이 다해가지고 정신이 잘 안 돌아간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양심 분석을 할지 모른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육바라밀 분석을 계속 분석해서 이 버릇이 되게 연습하십시오. 학당에서 실전 팁 올리라고 하잖아요. 자꾸 올려보세요. 몇 개라도 좋으니까 쓰시면서 육바라밀 분석하는 감각을 좀 얻어보세요.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분석하면 고민이 해결된다는 확신도 좀 얻으시고 이런 확신들이 있는 분이라야 보살입니다. 이러면 일지보살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기는 갖춘 보살이 되죠. 요 정도라도 지금 전 됐으면 합니다. 이런 분이 어디 직장에 계시면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보살도는요 우주 공식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요 정도만 갖춰주시면요 그 사람이 뭐 무인도에 혼자 사나요? 지금 가족의 직장의 일원 아닙니까? 그분이 변하면 그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게 돼 있어. 무조건 대승 보살도가 펼쳐집니다. 아무하고도 안 만나고 혼자 사시지 않은 한. 그런다 해도 그분 가족이 있지 않나요? 내가 변해야 가족도 변하고 직장도 변한다, 사회가 변한다는 각오로
나부터 바꾸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사회로 연결돼야 됩니다. 이런 게 보살도예요. 아주 보살의 제가 기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래요. 일지보살 많이 나오면 뭐 최고죠. 최고지만 저는 일단 요 정도 보살이 기본기가 된 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이분을 보고 또 뒷사람이 공부할 거고 진짜 되네. 이분은 또 이제 더 높은 보살이 될 힘이 생겼고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더 재미지게 수행을 하실 거고. 확신이 생겨야 재미있지 막연하면 재미없어요. 제 얘기가 다 이게 막연한 얘기면 재미있을 리가 없죠. 진짜 그래, 진짜 그래 하는 것들이 많이 계셔야 여러분이 재밌겠죠. 이렇게 해서 자꾸 보살을 이 사회에 많이 키워냅시다는, 내가 못 되면요, 남이라도 키워야 되고요. 가능하면 여러분부터 도전하셔서, 여러분이 되면서 남들을 인도해 주는 게 제일 좋고요. 여러분보다 역량 있는 사람 있으면 밀어줘서요, 더 큰 보살 되게 밀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식을 보살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 몇 명 안 되는데요, 여기 지금 한 열댓 명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각자대로 노력하면 수가 좀 불지 않을까요? 이 뭐 홍익학당 끌고 와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른 종교나 하는 일이고 보살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분을 보살로 만들어라. 더 어렵죠. 끌고 차라리 끌고 오면 좋겠는데 예전에 학당에 그런 분 오셨어요. 저 홍익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홍익인간을 하려면은 이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뭐든지 하면 제대로 합니다. 뭐 이렇게 몇 명을 끌어와라 하면 몇 명을 끌어오래서 더 부담되더라고요. 그냥 가족분들한테 잘하세요 하니까 되게 실망하셔서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싶었던 얘기가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 막 큰 거를 만드는데 자기가 일조하고 싶다는 거였는데 제가 생각하는 홍익인간은 가족 안 괴롭히고 그렇죠. 예, 이 이니에지 펼치는 건데 너무 이게 거리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 뭐 올 연말까지 뭐 몇 명을 포섭한다 뭐 이런 건 되게 자신 있어 하시는데 요 얘기는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한테 그 역지사지 했습니까? 뭐 이런 걸 요구하니까 재미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재미없어 하실 건 알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그거보다 진짜 재밌는 거고 진짜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모아놓고 전도하라고 했고요. 부처님도 제자들 모아놓고 전도하라고 해요. 뭐 하나씩 다녀라, 둘씩 다녀라는 그건 다른데 아무튼 온 동네 다니면서 도를 전하라고 하는 게요. 거기에 가서 우리 절에 나오게 만들어라가 아닙니다. 가가지고 도를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문화, 사는 문화를 수준을 끌어올려 주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문화운동이고 계몽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꼭 무슨 어디 학당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그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양심적이 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도를 전해오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게 이제 보살이 할 일이고 보살은 자신의 내면이 건강해서 남한테도 또 건강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거니까 스스로도요 책임감 가지고 자기의 심신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몸 여러분 몸이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있고 여러분은 다른 관계 속에 있는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몸이고 마음이고 내가 마음 하나 쓰는 거 몸 하나 굴리는 게 우주의 전체 퍼지는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뭐 말하고 행동 하나 하는 게요. 우주 전체에 퍼질 겁니다. 그 정보가. 그게 우주의 카르마가 되니까요. 여러분 우주의 한 분자이기 때문에. 내 몸의 세포 하나가 이상해지면 내 몸 전체에 그게 정보가 퍼지겠죠. 거기에 또 반응하겠죠. 제 몸은. 우주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분, 세포 하나 같아도요. 그 한 분자, 한 분자들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양심적으로. 이 현상계는 몰라요. 갑자기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현상계 변하는 게 이렇게 한 명, 두 명 딱 이렇게 안 변합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하다가 세 명에서 조직이 되고 덩어리가 돼서 크게 변하고요. 또 크게 변하다 보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세다 하면요. 멀리서 뛰어와서 참가해요. 저기 빠지면 큰일 난다고. 나만 소외된다 하고. 에고는 소외되는 걸 싫어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에고는 소외되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어디가 재밌다 그러면 거기 다 가서 그거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삽시간에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몇몇의 이 보살들이 운동을 제대로 벌리면. 그래서 이제 경전에는 뭐 보살들이 우주에 꽉 차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구엔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떤 한 개인이 보살 또는 이런 거야 하고 판단해서 할 일이 아니고
고전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내 양심이 지지하는 그게 보살도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보살도는 뭐다 하는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제가 보살도 제대로 설명하는 분들을 못 봤어요. 저는 대승경전과 모든 유불선 기독교까지 해서 모든 성인들이 그 봤던 진리를 제 나름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봤다고 자부합니다만 거기에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계기예요. 제 양심이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이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이런 선량한 마음, 기특한 마음이 있었다니 고마움 시킨 대로 좀 한번 해보자 하면요. 고마움이 뭐 무지해서 선량한 줄 여러분 착각하시는데요. 전지전능해서 선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하다 보면은 일이 다른 방식으로 에고는 욕심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믿었던 게 풀려나가는 걸 볼 때 여러분이 이 선이라는 게 뭔지 양심이 따른 대로 산다는 게 뭔지 아시게 되고 이왕이면 나는 죽으나 사나 카르마를 안 지을 수는 없는 거고 이왕이면 선의 카르마를 짓는 게 우주 전체를 위해서 엄청나게 유익한 일이구나 하는 걸 아실 겁니다. 애 하나 잘 키우는 게요. 이 우주 전체에 또 그게 영향이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남 모르는 데서 한 생각 하나가 우주 전체에 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알고 이 보살은요. 남이 있건 없건 항상 요 생각 양심에 맞나?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시대요. 그럼 우주에 남이 없으면 양심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셔야죠. 우주에 남이 없더라도 생각은 자명해야죠. 그 자체가 양심적인 겁니다. 남 없다고 생각을 엉망으로 하시면요. 여러분 금방 우주 공식이랑 하나도 안 맞아서 여러분 우주에 사실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